이번엔 또 다른 걸 하나 볼까요? A의 M성 곱하기 B의 M성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A가 M개 있는 거고 B가 M개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곱하기의 경우에는 commutative property라고 하는 게 있었죠. 기억나나요? commutative property. 그러니까 순서로 바꿔줄 수 있는 거잖아요. 곱하기는 뭐냐니까 이게 뭐냐니까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죠. 그죠?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AAAA BBB 되어 있는 것은 순서로 바꿔서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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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죠. M 개의 쌍 M pairs of factors 되죠. 그죠? M개의 팩터들과 M개의 팩터들 둘 다 A도 M개, B도 M개라 의미잖아 이게. 따라서 쌍으로 AB, AB 쌍으로 M개의 쌍이 나오겠죠. 페어는 쌍이란 말입니다. S가 붙어있는 건 복수란 말이죠. Pairs. 예를 들면 2의 3성 곱하기 5의 3성은 2가 3개, 5가 3개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어떻게 해줄 수가 있나요? 순서를 바꿔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 distributive property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죠? associative property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공부했던 associative property는 뭐냐니까 ABC ABC가 있는데 앞에 먼저 AB를 곱해주고 C를 곱하는 거나 뒤에 BC를 먼저 곱해주고 앞에 A를 곱해주는 거나 같은 거죠. 이게 associative property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이 현상은 어떻게 되나요?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이 두 개, commutative property와 associative property가 둘 다 합쳐져 가지고 이것이 2 곱하기 2 곱하기 2 가로로 되어 있고 가로로 5 곱하기 5 곱하기 5로 되어 있는 것을 일단 가로를 다 없애버리고 가로를 다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순서를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다시 괄호를 씌워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여러 차례 단계를 거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고 이런 형태가 2 곱하기 5의 3승이 되는 거죠. 따라서 A의 M성 곱하기 B의 M성은 가로 열고 AB의 M승이 되는 거예요. 그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식이죠. 그 위에 있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자, 봅시다. 자, 2 곱하기 곱하기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가로로 이렇게 돼 있죠. 돼 있고 그런 다음에 5 곱하기 5 곱하기 5 돼 있잖아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이제 풀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것을 어떻게 바꿔주느냐 하니까 일단 괄호를 없애주는 것이 첫 번째죠. 그죠? 왜냐니까 곱하기는 이렇게 순수의 관계가 없죠. 그래서 commutative property에 따라서 이렇게 괄호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5의 위치를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끼워 넣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될 거예요. 2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5 이 들어가네요.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오고 그런 다음에 얘가 다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가로를 다시 씌워주는 거죠. 어떻게 씌워줬냐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씌워주는 거죠. 씌워주는 거죠. 6이 들어와 있네. 6이 아니고 5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뭐죠? 이건 다시 내려오면 2 곱하기 5의 3승이 됩니다. 예, 3승. 위첨자 형태로 되겠죠.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이게. 이해되시죠? 이 과정을 거쳐서 왔다는 거. 괄호가 있는 것을 괄호를 없애주는 것을 뭐라고 딱히 얘기를 할지는 좀 애매하네요. 이것도 용어에 쓰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과정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위에 있는 것,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A의 M승 곱하기 B의 M승은 AB의 M승이 되는 거죠.